이제 화살은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로 향했습니다.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최 전 부총리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부두목이라고 부르는 지경이 됐습니다. 물론 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찰은 대기업과 최순실의 거래를 속속들이 밝혀내야 합니다. 여기를 밝혀내다 보면은 안종범 수석과 함께 부두목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.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에 관여한 부두목이 최경환 의원이라고 주장합니다. 우리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단 둘이서 대기업 회장들과 미르재단, K스포츠에 대한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박 비대위원장은 최순실 사단과 총괄 두목과의 관계, 부두목의 연결고리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. 박 비대위원장은 부두목이 두 명이라면서도 나머지 한 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. 최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. 대통령과 단둘이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결코 없고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모금 활동을 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장민성입니다.